자, 오늘 차량 푸조 207cc입니다. 이 차량 08년식이고요. 이제 키로수는 이제 97,000 정도 됐네요. 저희 유튜브 영상을 쭉 보셨답니다. 쭉 보시다가 오늘 전화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차량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4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안에 하나 들어갔고요.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 배기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는 고급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 대략 세팅값이 70-7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600cc이다 보니까 요 밑에 가면은 70km 하나 있거든요. 거기 네. 지나서 뭐 1-2차선 들어가가지고 계속 지나고 가보세요. 차가 좀 어떤지. 지금 60km, 저기 60km죠? 킬로미터죠? 네, 킬로미터. 지금 70 닿는데 1900rpm 정도 쓰네요.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갈 때는. 내려올 때는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고. 네. 네. 뭐 영상 많이 보였으니까 네. 변화되는 값이 있는지 뭐 그것만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아마 중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 진동음 잘 느껴보세요. 소리하고. 자, 드라이버 가보세요. 조금 떨리긴 하네요. 그죠? 차가 연식 있다 보니까. 네, 원래는 원래 그런 것보다 좀 덜 떨리고 차 잘 먹고 연식 좀 괜찮은 차들은 중립하고 드라이버가 그 진동소음이 같으니까 깜짝 놀래죠. 같아지니까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고객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다 좋아져요. 공기를 나눠분해한다. 그리고 공기를 회전시킨다. 회오리를 친다. 이것만 가지고도 차가 틀려진다라는 걸 사실은 장착 안 하신 분들은 타보지 않으면 못 느끼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요. 한번 타보시자고요. 어떤지. 네. 예. 피곤하실 텐데. 아, 괜찮습니다. 저희야 뭐 일이니까 상관없는데. 쭉 밟아볼까요? 네, 뭐 밟으셔도 돼요. 이제 없어요, 카메라. 80에 2400. 이것도 밟고 90km. RPM이 좀 사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RPM이 좀 떨어질 거예요. 저희 걸 하게 되면. 떨어져서 힘을 다 쓰니까 은비에 주어진다는 거죠.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기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잖아요. 네. 엑셀 100% 떼보세요. 땡기는 거 느껴지시나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그죠? 그리고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신호 아까 보였을 때 한 500m 돼요. 엑셀 띄고 여기까지 500m를 그냥 이렇게 올 수 있으니 항속 주행이 늘어나니까 그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야를 멀리 보고 운전하는 게 좋죠. 네. 네. 그거 하나만 바꾸시고 나머지는 사장님 운전하는 습관 그대로 하세요. 그래도 연비가 좋아져야 돼요. 네. 예, 예. 그리고 아까 기술 대표가 말씀드렸던 그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고. 왜 몰랐습니다. 엑셀을 푹 밟다가 풀악셀이 된 것 같은데 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중시 또 밟고 있으면 팍 꺾이면서 한 번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가끔 쓰라는 이유는 그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인데 안 쓰니까 휘발유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쭉쭉 빼주는 경우에 없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 한 번씩 해주면서 빼주면은 없어진다는 그 얘기를 이제 어드바이스 좀 해드린 거고요. 오면 저희 기술 대표가 차에 워낙 미쳐있는 친구라서 웬만한 거 뭐 좀 손봐야 될 까지 얘기해 주니까 그거 가서 손보니까 우리 제품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네. 그런 거 잘 보니까 그런 거는 하라는 대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 네. 뭐 연식에 비해서 상태는 뭐 아주 좋은데요, 사장님. 일단은 08년식인데도 97,000이면 키로수도 많이 안 뛴 거고 장거리 한번 뛸 때 그 기능 한 번씩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언덕 올라갈 때보다 힘을 좀 엑셀을 덜 밟아도 힘을 쓰는 것 같다든가 이런 게 바뀌거든요. 무리 없이 올라가네요. 무리 없이 좀 흘러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저
막 그 가벼워진 느낌. 네. 언덕에서 느낌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속도 그대로 쭉 쳐주죠. 밀어주는. 네, 맞습니다. 느끼고 계신 거고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60, 70% 좋아지고요. 나머지 30, 40%는 또 타면서 좋아집니다. 예. 그렇게 한번 다 느껴보세요. RPM이 100 줄었습니다. 100 줄었나요? 네. 앞으로 타시면서 좀 더 줄을 수도 있어요. 더 언덕 내려가서 유턴이요? 네. 많이 길 아시는 데니까. 네. 저희 영상 보시고는 그래요. 아, 내가 이 길을 테스트 주행 하다니요. 그러더라고. 진짜 자기도 올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저 밑에 빨간불 지나서 유턴. 엑셀 뛰고 가시죠? 예, 뛰었습니다. 속도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 탄력주행을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 많이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그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이제 라파 플러스 2하고 그리고 라파 고스테어가 있는데 뭐 그것도 어떤 걸 먼저 하면 좋을지 기술 대표랑 논의도 할 것이고 타면서 효과 보셨을 때 업그레이드는 천천히 하시라고 일부러 저희가 65% 70% 예, 예. 이상 세팅값으로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 효과 보시고 하셔야 또 재밌어지거든요. 네. 진짜 이 차가 4단 미션이라서 네네. 진짜 이게 뒤로 당기는 게 있습니다. 악셀을 딱 뛰면 네네네. 네. 내리막길에서 내리막길에서 뛰어도 마찬가지로 당기는 게 있는데 그쵸. 그게 없죠. 진짜 없어진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영상 보다가 진짜 자기가 해봤대. 네. 해봤더니 내리막에서 뛰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아가 들어가 있어도 그냥 중력으로 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대요. 네. 속도가 쭉 떨어지더래. 속도가 네. 네, 그렇게 해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해보고 오시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은 영상 봤으니까 한번 해봤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장착하고 내가 말하던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면서 운전해봤더니 아 이래서 차가 틀려진다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재밌어져요 운전이.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면이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패키지 행사도 좀 하면서 원래 가격보다는 지금 사장님 차는 라파 플러스 원도 정상가에서 좀 DC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 5만원 한 정상가에서 8만원 DC가 된 상태예요. 저희가 조금 현금이나 계좌 이체했을 때 조금 네. 그렇게 편하게 해드리거든요. 지금부터 다음 이제 내리막이니까 엑셀 띄고 가셔도 돼요. 네. 그리고 띄었을 때 이제 브레이크에 발은 살짝 올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가속이 또 증가되면 조금씩 줄여야 되니까. 지금 80 엑셀 띄었으니까 물론. 네. 네. 급하실 때는 밟아도 돼요. 차를 어디 달았다고 해서 70, 80km로 달리려고 차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밟을 땐 밟아요. 카메라가 있어서. 네, 여기 이제 70이고요. 카메라가 있어서. 네, 저희는 손님들 운전하시면 그냥 평소에 하시던 습관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하나 고치는 것만 항속주행, 탄력주행을 좀 많이 이용하셔라. 그 외적으로는 밟을 땐 밟아야 되고 차는 그래서 타는 건데. 맞습니다. 네. 뭐 무동력 터보 업체에서는 테스트장 나가서 70km, 80km 이상을 안 밟습니다. 왜냐면 그 제품은 저속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고속에서는 오히려 부하가 걸려서 와 소리만 나고 차는 안 나가고 연비 떨어져서 저희 매장에 오셔서 탈거하고 많이들 가십니다. 자 이걸 진짜로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그 업체 제품만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15일 지나면은 반품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효과 모르겠다고 찾아가면 리셋하고 또 한번 테스트 주행하면서 가볍죠? 왜 저속에서 괜찮거든. 근데 손님이 또 와서 고속 밟으면 막 그리고 안 나가니까 그럼 반품해달라고 전화하면 아유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타야 됩니다 하고 그 기간을 미뤄. 그러고 가서 이제 안 되겠다고 반품해달라면 기간 지나서 안 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한두 푼도 한 것도 아니고 요즘 나오는 거는 개당 30만원인가 40만원씩 받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많이 보고 왔는데 네네네.
그 차 컨디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차는 미션이 4단이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드린 게 좀 네. 그런 게 답답하더라고요. 아, 저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쌍용 레스턴 네. 저 차는 미션이 몇 단이니까 그러면 5단? 6단? 그러면 아 어느 정도 RPM에 어느 정도 100km면 네. 2000에 100을 가겠구나.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조금은 미흡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 이 차는 4단 미션이다 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RPM 3000에 100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보는 분들도 괜찮을 네.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아유 잘해주신 거예요. 네. 네. 저희 기술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에는 거의 미칠 정도로 거의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차 가져오면 노멀 상태 안 산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 주행을 해요. 차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차 상태에 맞게끔 또 이제 미팅을 통해서 최적화 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조금 이때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네. 자 어떻게 지금 한 11분 정도 운행했어요. 물론 추후에도 좋아질 것도 있지만 우리 거 장착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소음하고 진동이 제가 느낄 때 지금 바로 네네네. 30%는 줄었고요. 아, 그 정도? 네. 네 그 다음에 뒤로 당기는 4단 미션이다 보니까 네. 미션이 간격이 이게 좀 넓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툭툭 이게 악셀을 띄면 바로 그 다음 아래로 툭 떨어지는 어떤 뒤로 당기는 예, 예, 그런 예, 예, 예. 저단으로 떨어지면서 뒤로 딱 당기는 느낌 네네. 그렇죠 엑셀 뛰게 네네. 되면 그래서 그런 게 아주 부드럽게 네네 오히려 속도가 좀 내리막에서 더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는 내리막에 때도 그냥 뒤로 당기는 게 속도 줄었다고 속도가 했는데 속도가 줄고 뒤로 당겨지고 그렇죠 4단 미션이 단점 예,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지금 보완이 됐다는 얘기네요 많이 보완됐습니다 예. 더 타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잘 타시고요. 네. 언제든지 뭐 좋아지는 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네. 혹시라도 지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리십시오. 여름에 시원한 음료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여담도 많이 나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